시작하자.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자, 파이팅 사례를 시작합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5대 회장단 이주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태극기를 향하시기 바랍니다.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일하신 선배 영령을 추모하는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회 권영일 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지원 방송 허인구 사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사단법인 농촌 여성신문사 정광용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 임상현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보좌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상천 강원도지사 농업특별보좌관님 자리하셨습니다. 농협중앙회 강원본부 김용욱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김영배 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안정희 회장님 오셨습니다. 강북 농촌 지도자 강원도연합회 곽달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후계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심창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 여성농업인 강원도연합회 송연옥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한국새동민 강원도회 이재석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고랭지채소 강원도연합회장 정덕교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강원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박영철 회장님 함께해주셨습니다. 강원도 4H본부 권경유 회장님 오셨습니다. 김철수 원주시 농업인 단체 협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시범 농업기술센터에서 세 분 오셨는데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춘천시 이영훈 소장님, 원주시 김재수 소장님, 강릉시 김회산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김형숙 회장님 가족과 김영도 회장님 가족분들 참석하셨습니다. 네. 최고의 동력자분들이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두 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대상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공노패 수연 진행하겠습니다. 공노패 한국생활개선 방문도연합회 회장 김형수. 귀하께서는 제13, 14대 한국생활개선 방문도연합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도정과 강원농업 발전에 헌신 노력하였으며 특히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영예로운 임을 맞아 그간 노고를 2패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3월 3일 강원도지사 김진태. 네, 축하드립니다. 네. 13, 14대 한국생활개선 강원연합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도정과 강원농업발전에 헌신 노력하였으며 특히 여성농업인 권익향상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감사의 마음을 2패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3월 3일 강원도의회 의장 권형열. 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찬양. 네, 감사합니다. 의사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한석 회장님 그리고 이천호 부회장님 감사, 유복순 감사님 순으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한국생활개선 강문도연합회 회장 김형수. 귀하께서는 제13, 14대 한국생활개선 강문도연합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에 이바지한 공익금으로 명예로운 임을 맞아 그간 노고를 2패에 담아드립니다. 2023년 3월 3일 농협중앙회 강원본부장 김용호.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패 한국생활개선 준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한국생활개선 강원연합회 감사 유복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기념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본부장님 가운데 서주시고요. 네, 그리고 네, 회장님 이렇게 설까요? 네, 회장님이 다음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네, 네, 그렇게 할까요? 네, 네. 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 최비자, 홍천군 송영미, 횡성군 임현자, 영월군 김영수, 양양군 안영미, 양구군 이금순, 화천군 문영애. 네, 그리고 김영석 회장님, 이춘우 부회장님, 유복수 감사님도 함께 수여를 받으시겠습니다. 호명되신 시군 회장님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네, 이번 시상은 김양동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시군 회장님들께 드리는 공로패 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패 한국생활개선 동해시연합회 담아드립니다. 2023년 3월 3일 한국생활개선 당호도연합회장 김양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기자. 네, 이번 안부터 박수도 하고 계세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공급회 한국생활개선 홍천군연합회장 송영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공로패 한국생활개선 횡성군연합회장 임현자. 이하 내역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로패 한국생활개선 영월군연합회장 김영수. 이하 내역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줄과 뒷줄의 자리를 조금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공급에 쓰여질 때 여러분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회 한국생활개선 화천군연합회장 문명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공급회
단곡 생활에서 양국은 연합 회장 이금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양양군 연합 회장 안영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도 임원께 드리는 공로패입니다. 공로패 한국 생활개선 강원도연합회 감사 유복순 귀하께서는 생활개선의 활동을 통해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 패를 수여합니다. 2023년 3월 3일 한국 생활개선 강원도연합회장 김양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공로패 한국생활개선 강원도연합회 부회장 이춘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요 회장님께 드리는 공로패인데요. 두 분을 좀 앞으로 모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패 한국생활개선 강원도연합회 회장 김형수 당신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년 동안 언제나 한결같은 열정으로 생활개선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던 모습이 6천여 회원의 가슴 속에 깊이 자리하였기에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2023년 3월 3일 한국생활개선 강원도연합회원 1동 네, 축하드립니다. 네, 어떤 감사패보다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영석 도회장님께는요, 4년 동안의 활동을 담은 앨범을 또 기념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뜻깊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한 줄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쪽으로 좀 치우신 것 같은데 괜찮나요? 네. 오른쪽 계신 분들, 네, 조금씩 옆으로. 네, 오른쪽인가요? 네, 오른쪽이요. 네, 모두 자리로 돌아가시고. 수학회장님을 영입하시고, 또, 우리 도회장님. 후계로 경영의 강도연합회장 심창모 회장님. 한국여성. 농업위 강도연합회 회장 송연호 회장님, 사회주연합회 회장 남정준 회장님, 새누리의 이재석 회장님, 본인이재석 정덕교 회장님, 숙사단연단체협회 박영철 회장님, 친환경 농업협회 이경수 회장님, 농민회 원주정부 한정범 회장님, 사회시공부 공경희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허행교 지휘한 방송국 사장님, 홍교수님과 우리 가족들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4년이 지났네요. 오늘 2인 회장으로 서니까 이게 숨가쁘게 달려왔던 지난 시간들이 솔직히 어젯밤에 제가 잠을 못 잤거든요.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정말 감회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제가 처음 여기에 올라올 때는 전국 최한 회장님들의 열정으로 강원도 농산물을 활용한 한국 음식을 발굴하여서 강원 식물하우스성을 세계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인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책임감과 부담감이 굉장히 크지만
저 역시 우리 김영석 회장님이 하였듯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 생활에서 내가 더욱더 빛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수입니다. 아 근데 우리 회장님이 저거를 못 따르셨어요. 순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귀한 걸음 해주신 내린 여러분들께 저희 여성노업인의 순수한 마음을 담아서 바라드렸습니다. 카라꽃 다섯 송이는 아무리 가도 당신만한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꽃말을 가져 프로포즈의 꽃다발로는 최고라고 합니다. 한국생활에서 강원도연합회 6천여 회원의 마음을 담아 김진태 도지사님과 권영열 도의장님께 이 꽃다발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건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생활 개선회가 여성 농업인 단체로는 가장 오래된 단체잖아요. 네. 65년의 역사, 1958년부터 이렇게 창립이 됐다고 하면 새마을 운동과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유서 깊은 단체 아직도 이렇게 잘 되어 나가고 계시는 것 보니까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 농업을 위해 애써주시며 이번 행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